매출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 계속 올랐죠. 안녕하세요. 울산 무거점 구보라 코스풀 두 마리 치킨 점주 이준학입니다. 우선 무거점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게 시작한 지 1년 한 6개월 정도 되었고, 지금 현재 오픈하고 6개월 이후로 계속 맛집 랭킹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매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조선소를 한 17년 정도 근무를 하였고,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인해 사업을 하고, 사업도 좀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. 제가 사업을 정리하고 많은 일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. 이제 마지막에 이제 배달 대행 업체 뭐 기사를 한 달 정도 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 큰 사고가 한번 날 뻔 했거든요. 제가 긴장된 상태에서 이제 마음을 추스리로 이제 편의점에 잠깐 들렸다가 이제 우연찮게 꾸부라꾸 숯불 치킨을 휴대폰에 이제 보게 되었고, 그 자리에서 바로 대표님과 통화를 하고 미팅 날짜를 바로 잡았습니다. 제가 꾸부라꾸를 제가 선택했던 결정적인 계기는, 일단은 뭐 브랜드 이름이 저한테 너무 와닿았고, 꾸부라꾸 숯불 두 마리 치킨이라는 브랜드가 너무나 저희 눈에는 와닿았고, 그 다음에 맛, 처음 맛을 봤을 때 너무나 맛있었고, 제가 이거다 싶었습니다. 이거다 싶었고, 일단 대표님하고의 그 만났을 때 원가율이라든지, 그 다음에 저 대표님의 패기, 그 다음에 열정, 그 다음에 그 자신감에서 제가 이 꾸부라꾸를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제가 장사를 한 번도 안 해봤고, 초보자인 저한테 세 가지 약속만 지켜달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. 첫 번째는 오토 매장을 좀 안 만들고 직접 점주님께서 운영을 해 주셔야 된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자체 배달, 이제 점주님께서 배달을 직접 다 하셨으면 하는 것과, 그 다음 세 번째는 영업시간 내에 매장에서 술을 먹지 않는다는 그 세 가지 약속.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. 세 가지 약속이. 1년 동안 약속을 지키고 제가 대표님한테 카톡 문자 메시지를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. 네. 코로나 사태 이후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뭐 매출이 줄어들지는 않았고, 오히려 매출이 상승하는 효과를 보았고, 자영업자분들이 다 어렵겠지만은 제가 지금 뭐 배달 위주로 하다 보니까 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현재 월 매출은 한 6천 정도 되고 있고, 코로나 이후로도 마진율이 좋지만은 계속 매출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처음에 걱정도 많이 하고 겁도 나고 좀 어렵지 않을까 많이 고민도 많이 했거든요. 조리 시스템도 간편하고 누구나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크게 뭐 어려운 점은 제가 없었습니다. 일단은 점주 스스로가 모든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, 어떻게 뭐 배달 부분이라든지 주방, 조리 시스템, 정확한 조리법, 예비 가맹 점주님들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, 일단 꾸부라꾸 브랜드 자체가 마진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성비 쪽으로 어떤 브랜드보다는 뒤지지 않는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, 항상 고객들한테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고객 응대, 이런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. 빨리빨리보다는 정확한 조리법으로 따뜻하게 고객님한테 항상 따뜻한 치킨을 배달해 주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